저는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그걸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인데 네.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통합이랍시고 3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네. 국민 갈등의 요소가 있다. 네.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오늘 전체적으로 1시간, 그러니까 100분이었죠? 100분 동안 그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사면 얘기를 첫 질문이었었는데 네.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때가 아니다. 뭐 단락을 종지부를 찍었다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면에 관해서는? 사면론에 대한 답변을 저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좀 지켜봤는데요. 네네. 어쩌면 이렇게 내 생각하고 대통령의 생각이 100% 일치할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혹시 대통령께서 제 페이스북을 읽지 않으셨나? 아마 읽으실 거예요. 오해할 정도로 네. 제 생각과 너무나 똑같았는데요. 네. 당연히 지극히 옳고 상식적인 그리고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아주 적합한 사면론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그걸 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인데 네.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통합이랍시고 3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네. 국민 갈등의 요소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사법 판결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예. 적절하지 않다. 예.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저는 뭐 제 생각과 너무나 일치한 거였고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네.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권이 네. 사실은 이것은 군주제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입법, 예. 행정, 사법. 뭘 다 틀어지고 있었던 군주가 네. 자기가 보라고 자기가 용서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입헌 군주제와 네. 민주주의 시민사회로 성장하면서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삼권 분립의 시대에는 사실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남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지금 정신이에요. 사면권을 해석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이 쓸 수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절제하는 모습, 그런 겸손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정제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정 의원님, 저 곽동수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방송 잘 봤고요. 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네.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일부 네. 기사들에서는 야 그럼 이제까지 정치총장이다 정치수사다 얘기했던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 사이에 자중질환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에 올라옵니다. 이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기자들이 많은데 이 포털이나 이렇게 쓰는 기자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사실 연결 뒤집어 엎고 있는데 자중질환을 일으켜라 라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기사인데요. 그렇게 기사 쓰는 분들은 초등학교에 가서 국어 공부를 좀 다시 하시길 권합니다. 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령 정치할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잘해라. 그리고 그런 생각 말고 당신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공무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의 위반이다. 이렇게 저는 준엄하게 저는 경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자들이 그걸 해석하지 못하고 뭐 자중질환, 분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을 저는 일부러 오해하고 왜곡했다고 보는데 정청래 의원님 노정렬입니다. 아 정렬 노정렬.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잘 읽으신 것 같고요. 네. 대통령께서도 당대표라는 그 경력을 거치셨어요. 네네. 이제 3월 달이면 민주당의 당대표 새 호가 출범해야 되는데 네. 우리의 당대표 정청래 의원님은 점을 하나 더 찍어서 네. 당대표에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건지요?
제가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당 대포를 넘어 당 대표로 이렇게 구호는 정해놨습니다. 선구호 후 출마 여부. 의원님. 네. 보니까 너무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100% 일치한다고 하면서 너무 묻어가시는 것 같아요. 묻어난 분이라 그래요, 저 원래. 아니, 네. 묻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사면론 이건 불가하다라고 1월 1일 날 제가 페이스북에 5대 사면 불가론을 썼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뭐 읽어보셨는지 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문심, 정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정청래의 마음과 똑같더라. 예. 아니 어느 정도 저는 인정해요. 예, 어느 정도 인정을 네? 하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근데 많은 분 어느 정도 인정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 우리 한 곳을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곽동수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의 목소리와 정청래의 목소리가 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청래가 더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곽동수 선생님 목소리가 훨씬 저보다 듣기 좋습니다. 아니, 저는 네. 재우는 목소리고 깨워서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정청래 의원님 목소리가 이 낮엔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의원님, 아니, 동의합니다. 의원님 네. 지금 많은 네. 분들이 한 만 명 가까이 좀 보고 계시는데 네네. 정청래 의원님 얼굴 보고 싶다고 한번 나와달라는데 언제쯤 한번 시간 내주실 거예요? 누구랑 같이 나가면 좋아요? 그 의원님 나중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정청래 스쿨 중에 3명 좀 골라주세요. 예,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꼭 한번 좀 빠른 시간에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